몰락한 왕. 리그 오브 레전드의 몰락한 왕 비에고, 그리고 비에고를 필두로 라이엇은 세계관의 퍼즐을 한두 개씩 맞춰가고 있죠. 그렇게 진행된 게 빛의 감시자 콘셉트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비에고를 최종 보스로 둔 라이엇의 또 다른 신작 몰락한 왕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흠, 그렇다면 고! 라이엇 게임즈의 게임 퍼블리싱 레이블 라이엇 포지에서 최초로 출시하는 턴제 RPG 게임 몰락한 왕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는 2021년 11월 17일 다양한 플랫폼 전 세계에 출시되었습니다. 개발은 다크사이더스 제네시스와 배틀체이서를 개발한 에이쉽 신디케이트가 맡았으며, 개발사의 전작 중 배틀체이서는 꽤나 잘 만든 턴제 RPG 게임으로 평가받아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. 몰락한 왕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는 룬테라 세계의 빌즈워터와 그림자 군도를 배경으로 삼아 진행되는 게임입니다. 게임이 시작되면 비에고의 인간 시절 트레일러를 볼 수 있습니다. 이졸데를 살리려 치유의 물에 이졸데를 담가 잠시나마 이졸데가 부활하지만 기쁨도 잠시, 그녀는 순식간에 비에고를 찌르며 그를 몰락한 왕으로 타락시킴과 동시에 축복의 빛 군도를 그림자 군도로 몰락시켜버리게 됩니다. 뒤이어 비에고가 룬테라 전역의 대몰락을 일으키기 전 상황으로 돌아와 게임을 이끌어갈 주인공들을 보여주며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죠. 이중 함께 배를 타고 빌즈워터로 이동 중인 아리와 야스오를 보면 이중 배신과 형제의 피로 얼룩진 검의 시네마틱에서 이어지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게임의 특징은 여러 주인공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바로 아리, 브라움, 일라오이, 미스포춘, 파이크, 야스오가 이 주인공들이죠. 그리고 다양한 NPC들 또한 볼 수 있는데, 보스로 등장하는 마오카이, 쓰레쉬, 갱플랭크, 최종 보스 비에고, 죽음의 기수 헤카림, 마지막으로 요네와 레이픈 등이 존재합니다. 참고로 몰락한 왕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는 2021년 공개된 시네마틱 감시단의 비상의 프리퀄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초반에도 언급드렸듯이 이 게임은 턴제 RPG 게임입니다. 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 내에서 처음 접해볼 수 있는 전투 방식이죠.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자유롭게 맵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NPC들과 상호작용 및 탐험을 할 수 있으며, 맵을 돌아다니다 적과 전투 상황이 벌어질 시 필드 속으로 들어가 순서대로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전투 방식입니다. 좀 전에 언급했듯이 몰락한 왕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는 다양한 주인공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스토리의 진행에 맞게 자동으로 등장인물들 중 한 명이 선택되어 게임이 진행되기도 하며, 추후 여러 챔피언을 획득한 뒤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합을 이뤄 전투를 진행하는 형식이죠. 추가로 브라움의 포로를 이용해 아이템을 찾아오게 하거나 아리의 구슬로 은신한 적을 드러내는 등 일부 퍼즐 및 비밀은 특정 챔피언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. 물론 챔피언들의 레벨업 또한 가능하며, 레벨업을 하게 되면 각 챔피언의 능력치가 상승하게 됩니다. 추가적으로 챔피언들의 고유 스킬과 룬의 강화를 활용하게 되면 강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며, 챔피언의 역할군과 역량을 원하는 대로 강화시킬 수 있죠. 이 시스템은 여타 다른 턴제 RPG 게임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아이템도 존재합니다. 아이템의 착용은 전투를 수월하게 진행하도록 도와주며, 우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봤던 익숙한 아이템들도 찾아볼 수 있죠. 또한 스킨 시스템도 존재합니다. 주인공별 스킨이 제공되는데, 몰락한 유해 스킨 외에도 또 다른 스킨들도 존재합니다. 이는 탐험을 통해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. 게임은 메인 퀘스트로 진행되지만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보조 퀘스트들이 존재합니다. 보조 퀘스트를 통해 아이템이나 새로운 궁극기, 전설급 무기 등 귀한 보상의 획득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죠. 현상금 게시판을 확인해 막강한 미니 보스를 처치 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여러 무리의 적을 처치해 나가면 전투 성적에 따른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상대한 몬스터들은 보감에 기록되며 몬스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특정 몬스터를 여러 번 처치하면 몬스터의 룬을 획득해 챔피언을 강화할 수 있게 되죠. 또한 낚시를 통해 빌즈워터에 다양한 해양 생물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낚시 도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낚시를 통해 얻은 해양 생물은 요리에 사용하거나 암시장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되죠. 게임 곳곳에서 추가 배경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더욱 게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여러 배경 이야기를 확인할수록 이에 따른 보상도 준비되어 있죠.
이 외에도 다양한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니 이후 플레이는 직접 플레이해서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약 8시간 동안 플레이해본 짧은 후기를 말씀드리자면, 우선 그동안 글로 접하던 리그 오브 레전드 속의 스토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. 아리의 과거, 야스오와 요네의 이야기, 오른의 대장간 등 다양한 스토리를 접할 수 있었죠. 또한 룬테라 속 각 나라의 NPC들도 만날 수 있는데, 이 중 데마시아 출신 NPC는 마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주인공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. 충분히 룬테라의 세계관을 잘 녹여낸 게임이라고 생각되며, 전투 시스템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아, 그리고 더빙해주신 성우분들의 연기도 정말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. 성우분들의 연기가 게임의 몰입감을 더욱 살려주셨고, 매번 감탄하면서 모든 장면을 감상했었던 기억이 있네요. 난 당신을 본 적도 없는데! 나는 이제 선장도 아니라고! 항의 안 한 지도 몇 년 됐어! 제발! 몰락한 왕,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IP를 활용해 소설로만 접할 수 있는 룬테라의 세계관 중 하나를 게임으로 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 재미가 존재하며, 결코 쉽지 않은 전투 난이도를 자랑해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습니다. 아쉬운 점은 전체적으로 게임의 템포가 느린 편이라는 것인데, A few moments later. 긴 로딩 시간과 맵을 돌아다닐 때 이동 속도가 느린 편이며, 원하는 곳으로의 빠른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게임 진행을 처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이 아쉬운 점들이 제겐 크게 불편하지 않았었던 것 같네요. 그래도 빠른 이동 정도는 패치를 통해 해결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게임의 개발사 A10 신디케이트는 실제로 개발자가 자사 RPG 게임 배틀 체이서의 정신적 후속작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. 실제로 두 게임을 모두 즐겨보셨다면 몰락한 왕과 배틀 체이서의 시스템이 상당 부분을 닮아 있다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몰락한 왕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는 2019년 12월 12일 라이엇 게임즈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첫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. 이후 많은 이목을 끌며 2021년 초 감시자의 비상 이벤트와 함께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개발 부진으로 결국 현재 시점에 깜짝 출시되었습니다. 몰락한 왕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는 여러 플랫폼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PC부터 시작해 플레이스테이션 4, 5, 엑스박스 1, 엑스박스 시리즈, 그리고 닌텐도에서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죠. 자, 이렇게 오늘은 몰락한 왕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라는 게임에 대해 리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